폴리그로스의 미래 연구,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9개월 전 예언한 주세리누의 2020년 12월 예언.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 개국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상파울로 인근의 발린후스에서 거주했습니다. 주세리누는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에서 거주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주세리누는 9살 때부터 예지몽을 꾸게 되었고 예언을 공정을 받아서 편지로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매달 다음 달 사건을 예견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한 달 후 그 적중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제작 후에 제목과 미리 보기는 바꿔도 내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주세리누의 11월 예언을 먼저 보시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들의 두뇌는 모두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우연히 예시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직감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주세리누의 11월 예언 적중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진이 일본을 강타하여 손실을 준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11월 30일 북해도 인근 소베스카야 가반에서 진도 6.4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열차 사고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인도에서는 작년 11월과 달리 열차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호텔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방글라데시는 폭우와 눈보라로 일부 공항이 폐쇄되며 강풍과 폭우 그리고 산사태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1월 19일 서울에서는 하루 68.2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요. 이는 103년 만에 최대치며 차가 떠내려가거나 콘테이너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며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손실이 발생하고 화산 분출이 있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9일 서수마트라 빠낭에서는 진도 5.9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29일 누사 뜬가라 화산이 폭발하여 2700명이 대피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터키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11월 1일 터키에서는 지진으로 116명이 사망하고 1034명이 부상하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서부에는 미진이 발생하며 여러 댐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1월 17일 중국의 순창에서는 진도 4.7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얀마에서도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태풍이 대만을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1월 6일 생성된 태풍 방코는 태풍의 일생 동안 74명의 사망자를 와 19명의 실종자를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부터 30일 중국과 홍콩, 마카오는 태풍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태풍 방코는 11월 15일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태국과 베트남은 11월이지만 폭우로 큰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베트남 재난관리청은 28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히말라야에서는 눈사태가 발생하고 등반자들이 조난을 당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올 초 4월에 한국의 등반대들이 사망하는 사고 이후 큰 눈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폭발이 발생하고 비 등의 화재가 발생하며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1월 11일 프랑스 영사 등이 참석한 1차 대전 기념식에서는 4명 이상이 부상하는 큰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정육시설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테러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미군이 4명을 사살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1월 5일 대선불복시에서는 4명이
흉기에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의 태풍은 11월 4일까지 수많은 피해와 사상자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고니로는 26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세륜의 11월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예언이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빅데이터로 세계 각국 4만 건의 정보를 분석하지만 40여 개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드디어 주세리누의 12월 예언 중 미국과 아시아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업과 차량 그리고 산업이 야기하는 오염으로 코로나보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만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매년 PM2.5 이하의 미세먼지로 2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새로운 침체를 시작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항공과 통신, 자동차 및 부동산이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 하락으로 중국의 경제는 당초 예상과 달리 2025년 경에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이 재검표 논란 후에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 8.0의 지진이 인도네시아를 강타하여 많은 손상과 쓰나미를 야기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빠당에는 5.9의 강진이 발생하여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일본을 강타하고 코로나19의 창궐로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이 야기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눈보라가 일본과 중국, 한국을 강타하여 손상과 파괴를 야기한다는 예언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만, 필리핀, 중국에 발생한 폭우와 황풍이 홍수 및 파괴를 야기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11월에는 이례적으로 두 개의 태풍이 강타하기도 했습니다. 스리랑카에도 폭우와 강풍이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라오스에도 폭우가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대만을 강타하여 무고한 사상자를 야기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터키의 갈등은 무고한 희생자를 야기하며 폭발 사고로 인하여 15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또한 강력한 지진이 인도를 강타하여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강력한 태풍이 필리핀을 강타하여 일부 지역에 많은 피해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필리핀은 11월에도 태풍으로 인하여 1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7.0의 강력한 지진이 중국을 강타하여 문제를 발생시키고 파괴를 초래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2008년 중국에서는 진도 7.8의 스촨 대지진으로 2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베트남을 강타하여 많은 파괴를 야기한다는 예언도 있는데요. 베트남은 지난달에 폭우로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강풍이 싱가포르가 미얀마의 해안을 강타하여 일부 도시에 손실을 가져온다는 새로운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터키를 강타하여 희생자를 발생시키고 파괴를 야기한다는 예언도 있는데요. 터키는 올해 1월과 2월에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출시되고 충분한 유효성 검사가 없이 접종이 진행되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이미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 화이자 등이 백신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연예인이 사망하며 한국에서는 유명 가수가 사고를 당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주세리누 루스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주세리누 루스의 2020년 12월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미래 예언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